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저희 모두의 별별 한국사는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련된 모든 강의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념 강의도 그렇고요, 또 이게 벼락치기 강의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해설 강의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적 수강생이요, 제가 500만이 넘어요. 네, 그것은 이미 검증된, 이미 신뢰 있는 그런 강의다라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 37회 제가 이 한국사 고급 해설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먼저 분석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난이도를 한번 봅시다.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상중하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있었냐면, 전근대에서 한 문항, 근현대에서 한 문항, 그래서 두 문항이 나왔어요. 두 문항이 나왔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근대에서 13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9문항, 그래서 22문항이 난이도 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전근대에서 16문항, 근현대에서 10문항, 그래서 2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합치면 몇 문항이 되나요? 네, 합치면 24, 26, 그렇죠. 딱 떨어지죠? 네, 50문항.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았다. 네, 이번 37회 한능검 시험은 어렵지 않았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면 충분이다. 고급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단원별로 과연 몇 문항씩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근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고대, 그리고 중세 고려, 그리고 조선.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텐데, 먼저 선사시대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네, 늘 그렇지만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8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에서도 8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1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몇 문항인가요? 토탈 29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와 중세고려와 조선이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조선에서 조금 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근대에서 30문항, 근현대에서 20문항, 그리고 이제 세시풍속 1문항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겠죠. 이런 모습들로 지금 분포가 되고 있으면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를 볼게요. 자, 개항기, 그 다음이 일제강점기, 그 다음이 현대사,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세시풍속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개항기에서는 5문항이 나왔고요. 일제강점기에서 9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6문항, 세시풍속에서 1문항. 그래서 합이 21문항. 그래서 더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50문항.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 출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좀 일제강점기에 조금 문제가 더 배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제가 볼 때는 개항기에서 한 6이나 7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도 한 5문항이나 6문항,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일제강점기에서 살짝 좀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근대 파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몇 문항이 과연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문화. 자, 이건 전근대입니다. 전근대. 즉, 요 파트. 네, 요 파트에서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서는요, 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14문항 정도,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요, 한 4문항 정도. 그리고 사회에서 2문항 정도. 문화 파트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사시대 이제 빼야죠. 선사시 2문항 빼니까 여기도 이제 선사시 2문항 빼면 27문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27문항. 네. 선사시대 합치면 이제 29문항 나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전근대 파트에서 이렇게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구나. 경제와 사회 쪽은 의외로 적구나. 그리고 문화 파트가 그 뒤를 잇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전근대 파트는 정치 파트 좀 중심으로, 그리고 이 문화사 쪽은 사진. 그 사진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네, 37회 고급, 37회 고급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부여 송곳니 유적입니다. 부여 송곳니 유적. 뭐 송곳니 유적이 이제 어느 시대인지는 뭐잘 알긴 좀 어렵겠지만 읽어볼게요. 읽어보니까 여기에 지금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거푸집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거푸집. 어느 시대? 청동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우경은 기본적으로 기록에서 지증왕 때부터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일반화되었겠죠. 반달 돌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철기시대로 가야 됩니다.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반달 돌칼이 만약 청동기 시대 그 벼이삭을 베는 도구죠. 청동기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의 생활을 하였다. 요거는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 사냥을 위해 승배 찌르개를 처음 제작한 것 구석기. 정착생활 신석기.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1번 고르시면 돼요. 다음 선사시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다. 진국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 이거 위만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신지, 견지, 읍차, 불해. 요거는 삼한에서 보여지고 있는 군장의 이름들이고, 여러 가들이 살출도. 요거는 부여.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 삼한. 음락 간의 경계 중시한 책화 동해. 범금 팔조. 팔조법이네요. 그죠? 고조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김해에 지금 이런 발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김해 하면 여러분들 어떤 나라와 관련이 되죠? 김해. 가야 아닙니까? 가야. 특히 이제 뭐 금관가야가 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었는데, 자, 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22담로 왕족 파견, 이건 백제 때, 뭐 특히 이제 문영왕 때 보여진 모습이고, 영고 부여. 박석김 신라. 철, 낭랑, 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이거는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가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좀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근초광이죠. 그죠? 백제 전성의 근초광. 왕이 신라를 구원했대요. 광개토 태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초광이 지금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고구려의 위기.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개혁 군주 소수림 왕. 그 소수림 왕의 개혁 덕분에 광개토 장수왕 시대를 열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수림 왕 이야기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 전파, 소수림 왕, 윤령, 불교, 태양.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연계 소문은 뭐 저기 7세기 쪽 가야죠. 이문진의 6위, 이건 고구려 초기 모습이고요.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 공격, 이거는 3세기. 지금 우리는 소수림 왕 4세기 때를 골라야 되거든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 장수왕 5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구려 불교 전파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석을 세운 왕. 순수비네요. 단양적성비고요. 그죠? 그러면 이건 누굴까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 진흥왕이 시행한 정책, 신라 진흥왕 정책 고르시면 됩니다. 국학. 이거는 신라 신문왕. 그죠? 대가야 정복,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병부 등을 설치했다. 법흥왕. 지방관 감찰 외사정은 문무왕이에요. 국호신라 확정, 지중왕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진흥왕 업적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니까 가가 의자왕이 지금 개백을 시켜서 지금 싸우도록 하고 있네요. 백제의 그 마지막 모습이죠. 나는요, 지금 보니까 백강전투. 백강전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신라, 백제 부흥운동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그 이후에 연결되니까 가나 요 순서를 일단 가겠네요. 그 다음 매소성 나왔어요. 이거는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나당 전쟁이잖아. 가나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건모잠. 건모잠 안승.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니까 백제 멸망 직전 백제 부흥운동. 가나. 고구려 부흥운동. 라. 그리고 나당 전쟁. 그죠? 그러니까 가나 라 다. 있나요? 가나 라 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연결해야 되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가제도가 시행된 국가입니다. 당으로 떠난다. 신분적 한계, 관등이 아찬까지밖에 못 오른다. 골품 제도네요, 지금. 특히 이제 육두품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건 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웨이 고구려. 상수리 제도? 그렇죠. 2번. 바로 상수리 제도, 외사정 상수리 제도 뭐 이런 실시한 거 신라.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벽돌 무덤 백제 문영왕릉. 부여씨 이거 백제죠. 경당 설치 고구려. 그래서 정답은 신라 2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산둥반도 등주성 저희 가봤어요. 아, 정말 장관입니다.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 이건 누굴까요? 당과 싸우는 반당 정책의 선봉에 있었던 발해의 무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무왕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갑니다. 중경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 천도니까 이거는 문왕. 틀렸고.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 건국. 이거는 대조용이잖아요. 그죠? 땡. 이난. 김대건. 네. 바로 무왕은 이난. 그리고 문왕은 대흥, 그리고 선왕은 건흥. 이렇게 이난, 대흥, 건흥 이런 순서죠. 예, 무왕은 이난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대문예, 예, 무왕의 동생이에요. 흑수말가를 정벌. 하여튼 무왕은 싸움을 붙였잖아요. 싸운 정복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과 리얼 고르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탑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입니다. 아, 무왕. 부인과 함께 미륵, 이거 익산 미륵사지잖아요. 서동 선화공주, 그죠? 익산 미륵사지 고르시면 돼요. 갑니다. 콜라요. 어디 뭐가 있죠? 네, 정답은 1번이잖아요. 익산 미륵사지, 그죠? 2번은 이거는 이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고, 3번은 이거 발해의 그 영광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백제죠. 백제 정림사주 5층석탑, 이거는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개성이네요. 정계 개백요서 훈요 10조. 누구죠?
왕건,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건 성종 때고요. 서경 북진정책,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국자감의 칠제, 뭔가 어떤 그 예법, 유학, 예종입니다. 쌍기의 건의 받아들여서 과거제 광종, 노비안건법 역시 광종. 정답은 그래서 2번, 태조 왕건과 북진정책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원성왕. 원성왕 하면 딱 떠오르는 제도가 뭐가 있나요? 신라 하대 그 독서 삼품과 연결되죠. 신라가 되겠습니다. 의창? 의창은 이제 고려부터 출발하죠. 솔빈부의 말 특산물은 이건 발해. 외관 설치 일본 교육은 조선. 경시서 수도 시전 이거는 이제 고려부터 출발하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 장보고 신라 청해진.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이 영은호의 사용을 중지 교서를 내렸대요. 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시켰다.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들 반원 정책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철 나왔습니다. 그럼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구나. 이 시기 연필에서 골라볼게요. 공민왕 시기. 개경, 몽골과의 싸움에서 진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요 시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니까 정답은 5번, 마 시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정중부, 신하 20명상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무신정변임을 알 수 있겠죠. 무신정변 이 이후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왕실 외척인 이자겸, 이거는 이게 이자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리고 무신정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1번 틀렸고 여진정벌 동북구성도 이것도 그 앞에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주명학소 그렇죠. 무신정권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망이망소의 난이라든지 만적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식 왕명 이것도 고려 중기 무신정변 이전입니다. 최충의 구제학당 역시 무신정변 이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네.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강감찬 거란과의 싸움 3자 침입이죠. 갑니다. 자, 개경까지 침입한 홍건적 고려 후기 몽골군 침략 처인성 이것도 역시 몽골 침입 고려 후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잖아요. 그죠? 쌍성 총관부 이건 뭐 공민왕 때고 강동 육주 반환 등을 요구한 거란 침입 격퇴 정답 4번이네요. 그죠? 내륙까지 저도 약탈도 외고 다 고려 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이래요. 고인돌도 있고 고려 궁지도 있고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 홍릉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고인돌과 고려 궁지 라고 했으니까 고려 궁지 아 몽골 침입 때 강화도로 옮겨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 궁지 강화도겠네요. 강화도겠네요. 강화도에 또 큰 고인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예요. 병자호란 때 김상용 순절 이게 맞는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외교장관 약탈 맞고요.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돼 정몽주 선주교 어디야? 개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좀 어려워요. 그런데 3번이 워낙 확실해요. 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요. 정답을 해서 3번. 여러분들이 하는 것 문제를 풀 때는요. 혹시 여러분 모르는 선지가 나와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확실한 선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안동에 있는 건데요. 주심포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봉정사 극락전이겠는데 그럼요? 뭐, 네, 정답은 1번이잖아요. 그죠? 수적사 대웅전도 이거 고려시대 건축물이긴 하지만 봉정사 극락전보다는 좀 이후 건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쌍기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전등사 대웅전 모두 조선 시기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다라는 거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쌍기사 대웅전은 논산에 있고요. 화엄사 각황전은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전등사 대웅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화도에 있습니다. 네. 수석사는 이제 충남 예산에 있고요.
자, 다음 자료에 화폐를 제작한 시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동 통보래요. 고려 시대 아닙니까? 그럼 고려의 경제 상황. 모내기법 전국 확산은 조선 후기. 병란 정답 2번이네요. 옳은 거죠? 2번이죠. 계약조 조선 세종 때. 시장 감독하는 관청 동시전. 동시전. 지중한과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신라입니다.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숙종 동생이래요. 아, 천태종. 바로 나왔죠. 의천. 그죠? 의천입니다. 의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도노점수 진울. 유불일치설 회심. 백년결사 법화신앙 요새. 효관염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아주 쉽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왕원천축국전은 해초. 죄송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의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러 갑니다. 아하, 이런 게 제일 여러분들 어렵죠. 그죠? 가볼게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자, 외적이 침략했고 부산진 함락, 동래부 함락. 이건 지금 임진왜란 초기 모습이네요. 좋아요. 외적 총출동 한산 앞바다. 이거 지금 이순신의 한산대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적 쳐들어왔고 한산대첩이니까 가나. 이 순서 일단 잡고. 권율의 행주대첩이네요. 이건 뭐냐면 이게 맨 처음에 쳐들어왔어. 일본이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어. 이후에 명나라 참전,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 그리고 다시 서울로 밀고 내려오면서 행주대첩까지. 그러니까 가나 다가 돼야 돼요. 라 노량. 노량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순서는 가나 다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출제위원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또 가나 다라로 주셨네요. 정답으로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향약 집성박이네요. 그죠? 세종이잖아요. 갑니다. 고려 만국전도 서양의 어떤 영향이죠. 조선 후기. 언문지도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조선 후기. 동국지도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네요. 한양 기준의 칠정사.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약정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약정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고, 직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어디 가입을 하려고 하네요. 이건 뭐냐면 향촌에 있는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향촌에서 여러분들 왜 지방 사족들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시켰던 그 요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향소, 뭐 향약, 서원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향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된 건 서원이고요. 지방사족이 주요 직임을 맡았다. 니은 맞고요. 대성전을 세워 선현에 제사를 지냈다. 이건 뭐 성균관이라든지 지방 향교가 되겠습니다. 풍속교화와 향촌 자치의 역할, 니은과 리을을 고르면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약간 좀 깐깐한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광조 대사헌, 관리 비리감찰. 그러면 이건 사헌부잖아요. 그죠?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려 3사. 3사는 여러분 회계 기능만 담당하죠? 그죠? 예, 조선에 본다면 호조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 실록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춘추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재신 추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제를 논의. 재추회의. 재추회의니까 고려 도병마사가 되겠네요. 그죠? 오품이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 사인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헌부 사관원. 오품이하 관리 임명 과정에서는요, 서경권 행사합니다. 정답으로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 이제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긴장하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시 풍속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자료만 읽으시면 답이 있어요. 자, 가니까.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대요. 그러면 겨울이 시작? 입동이잖아.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맞춰야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 개국 공신 정도전을 몰아내고 왕이 옳은 사람 태종 이방원이네. 그러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은 효종,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청과의 백두산 정개비는 숙종, 촉의 문신 정조,
의정부 권한 약화 6조 지키자.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직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연인궁이 노론의 지지를 얻고 왕세제로 책봉되었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소론은 노론의 대신들이 왕을 위협한다. 그래서 왕이 이를 받아들여서 노론 사대신을 처벌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이제 어떤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 바로 영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렇게 대리청정 추진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이후 사실, 그러니까 영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관련자들 화. 이게 사화인데 무갑기을. 갑자사화가 연산군과 관련된 거잖아요. 폐비 윤씨. 이건 1번 갑자사화고요. 조선 전기고. 자이대비. 이건 현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이전이죠. 붕당정치폐에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탕평정치 그리고 영조 연결됐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사화. 이건 무갑기을 을사사화. 을사사화죠. 조선 전기죠.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측봉 문제로 환곡 숙종 때입니다. 모두 영조 이전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탕평 영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 거중기 하면 여러분 정약용이죠. 갑니다. 양반전 박지원, 북학의 박재가, 사상의학 이재마, 조선책략 영남만인소 이만손, 여전론 정약용.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것. 보니까 호포 결포 이제 한 필로 줄이자. 1년에 한 필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시행했던 균역법. 자, 토지 일결당 쌀 2두의 결작으로 보완. 기억 맞고요. 지게 발급은 대한제국대고요. 선무공간 맞죠. 기억 디귿을 고르면 몇 번?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과전 지급. 이거는 이제 고려 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양왕 때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노비를 모두 혁파하라고 했다. 공노비 혁파네요. 1801년 순조 때 있었던 공노비 혁파. 조선 후기죠. 상평통보가 시장 유통 맞고요. 담배면허 조선 후기 맞고요. 송상만상 조선 후기 맞고요. 보부상 조선 후기 맞고요. 관리가 직전법에 의해 토지수조권 지급. 직전법은 조선 전기 세조 때입니다.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모두 다 조선 후기입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으셔야 돼요. 지와 행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에 가려진 것. 양지. 지행합일. 아하. 지행합일. 양지. 이것은 바로 양명학이잖아요. 양명학하면 강화학파, 강화학파하면 정제도. 자,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 정제도 활약했던 건 조선 후기예요. 근데 계유정난은 세조 때니까 조선 전기잖아요. 그죠? 해동제국기 조선 전기 신숙주입니다. 서얼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 대표적인 인물이 박재가, 뭐 유득공, 이덕무 이런 인물이 되겠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 마련.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성학지교. 아, 성학지교는 이율곡이죠. 성악 10도는 이방이고.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그가 그린 그림. 어디 볼까요? 그의 자는 호는 단원이다. 단원 김홍도네요. 1번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요거는 이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요거는 이제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조에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근현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보안이 신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요 사건 계기로 시작된 협상. 이러면 결과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죠? 거중조정의 조항 없고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갑진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것은 뭐 갑진정변하면 한성조약 되겠네요. 조약 체결을 한 거예요. 민용한 차결. 이건 일사늑약에 대한 내용이고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 이건 프랑스와 수교가 맺어지면서 1886년도 꽤 늦게 프랑스와 이제 수교를 맺고 있거든요. 좀 뒤쪽입니다. 부산과 그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갑니다. 자, 먼저 한성순보,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환문신문,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이때는 독립신문은 없어요. 틀렸고.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하였다. 아, 대표적인 게 바로 독립신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신문은 아니에요. 국권피타로 통역부의 기관지로 전락, 요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 최초로 상업광고, 이건 한성주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정답으로 해서 1번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교육기관이에요. 지금 보아하니, 지금 보니까, 네. 영재를 기른다. 영재를 기른다. 그럼 육성한다. 영재를 육성한다. 그래서 유경공원이잖아요. 그죠?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갑니다. 교육입국조서. 항상 제가 강조했죠? 교육입국조서 전의 학교와 이후 학교를 구분하시라. 그 전에 있는 학교가 동문학, 그리고 유경공원이다.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 요게 이제 교육 입국조서 이후고. 부목군현. 이건 전근대.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인 하버트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현고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고려 국자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밑줄은 그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일 의정서. 아, 그럼 이건 이제 러일 전쟁 아닙니까? 그죠? 자, 러일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절용도 조차 이건 훨씬 이전이죠. 독립협회와 관련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 편입. 맞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 이건 아관파천 훨씬 이전이죠. 메가타의 재정고문.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화폐정리사업. 정답은 니은과 리얼.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이 파견되죠. 그게 바로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얼을 고른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해당하는 개혁의 내용이에요. 지금 보아하니 동학농민운동 전개되던 군국기무처가 추진하였던 카보개혁이잖아요. 그죠? 가보교육의 내용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재정, 이건 대한제국대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 이거는 특히 통리기무함은, 그죠? 개항 직후 통리기무함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황제 직속의 원수부터 대한제국, 청해 연호폐지하고 개국 기원 사용, 정답 4번이네요.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혁파, 이건 흥선대원군의 개혁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아하니 토산품 애용이래요.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자, 국산품 애용운동이니까, 국산품 애용운동이니까, 이건 이제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물산장려운동.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평양이죠. 자,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형평운동.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일, 이거는 60만세 운동. 회사령 재정 계획이, 이거는 이제 1910년대 식민지 들어오면서 1910년대 경제 정책이고요. 김광지 서상돈,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대구에서 출발했던 국채보상운동. 나라빚을 갚자 운동이었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일으킨 단체야. 김익상 나왔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의열단 아닙니까? 의열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백오인 사건 해체는 신민회. 중일전쟁 발발 직후의 조직,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1919년에 조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중일전쟁은 1930년대니까 맞지가 않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렇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활동 지침.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 김규식 대표 파견, 임시정부와 연결되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무장단체. 뭐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면 독립의군부. 그렇죠. 임병천의 독립의군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의열단 3번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누군지 의책이 알아, 이거. 그죠? 이런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이상재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활동,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뭐 이승만이라든지 박은식 이런 인물이 있겠죠. 그죠?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서 저술. 요것도 이제 박은식이고요. 민족 단계를 내세운 신간의 회장.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상재입니다. 이거예요. 어렵죠? 네,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김주의는 조소왕.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으로 보는 1920년대 사회운동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첫 번째는 지금 암태도 수작증이고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이건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의 영향을 준건 3.1운동이고요.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진 것은요,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전개됐던 그런 조합활동이에요. 쟁의활동입니다. 틀렸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이건 이제 3.1운동과 연결돼야 되겠죠.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 정답문에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 무장투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운평 어랑총, 나오면 이거는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죠? 자, 조선 의용대 참여한 전투, 요거는 이제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그런 단체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에서 탈출한 확도병, 뭐 한국 광복군과 연결할 수 있겠고,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그런 연합 부대들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의 형경성 전투, 이건 1930년대. 한국독립군의 대전열은 역시 1930년대. 정답은 20년대에 있었던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상고사 아와비의투쟁,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신채호잖아요. 신채호에 대한 설명 옳은 골라볼게요. 여유당 전설을 가능하고 조선운동을 전개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인보 같은 인물이죠. 서유견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길중 같은 인물이 이런 걸 썼고요.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시, 독자신론이 바로 신채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조선사회 경제사는 네, 백남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신채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강이 발표된 이후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일본어만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국식민, 아, 이거 지금 민족 말살 통치 정책 30년대, 40년대 보여지는 모습들이네요. 태영은 10년대요. 여자 근로 정신대, 정답은 2번이네요. 강제 동원이니까. 경성제국대학 설립 20년대. 안창남 20년대. 나운유 20년대.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종교입니다. 손병희 동학.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천도교잖아요. 항일 무장단체인 중앙당 단군 대종교, 경향신문 발간 천주교, 배지학당 기독교, 이제 또 개신교가 되겠죠. 만주에서 의민단 역시 천주교. 그래서 어린이 잡지 소년운동이 바로 천도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천도교 연결되거든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읽어보니까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이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대한독립군단. 미국과 연계, OSS 국내 진공작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흥 무관학교, 1910년대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 의용대입니다. 호로군과 연합작전,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지금 합작 원칙이네요. 좌우합작 위원회네요. 그죠? 자, 이 위원회는 남북협상 추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김구와 김규식 주도했던 것이고, 유엔 감시에 치러진 남북한 총선거 참여, 네, 이것도 아니고요.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반민 특위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어떤 그 저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속 재산 처리법, 이것도 이제 제헌 국회, 이제 대한민국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정답은 해서 3번 조합적 위원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사건이에요. 1948년 제주입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면 이런 건 60만세 운동, 1987년. 작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계기는 4.19 혁명. 3.1 민주구국선언, 이건 이제 유신 체제죠. 박정희 정부 때. 3.15 부정선거 향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이것도 역시 이제 4.19 혁명.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교 정상화 한일 이거 반대하네. 이거 63시위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정책 고르라는 얘기죠.
OECD 가입,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세계 무역기구 들어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 때. 그러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때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보아하니, 쭉쭉쭉쭉. 긴급조치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때라는 이야기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체제 정답을 라,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간 민주화 운동입니다. 아, 요거 이제, 예, 계엄군, 독일 언론인, 이게 요즘 그 택시 운전사 영화와 관련되고 있죠. 예,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는 4.19. 호환철폐 독재타도는 60만세 운동.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끈 것도 60만세 운동. 시민군 자발적 조직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 이거는 이제 4.19 연결되겠죠. 4번입니다. 자, 가정부의 통일정책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고위급 회담. 예, 이렇다면 이제 딱 이건 나오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금강산 관광사업. 김대중 정부, 경의선, 김대중,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연결되겠죠.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7회 고급 한국 한능검 해설을 다 했는데요. 어려운 시험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이투스에 올라와 있는 이 강의만 들으시면 충분히 고급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